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과테말라에 선교지 방문의 기회가 있어서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이 시국에 무슨 선교지 방문이냐,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냐, 또 백신을 맞아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제 친한 친구가 멕시코 여행을 막 다녀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행도 다녀오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지 방문을 허락하셨는데 과감하게 건강하게 또 다녀올 수 있도록 또 허락하시겠다 생각해서 다녀왔습니다.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교회 높은 뜻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선교지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79세 되신 우리 홍성열 선교사님도 방문했고요. 또 그 과테말라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 옆에 양계장을 지어서 학교에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자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때 그 양계장 짓는 사역에 또 내륙에 있는 신선교사님과 또 배선교사님 부부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요. 오늘 인터뷰는 우리 백왕렬 선교사님과 우리 배동자 선교사님, 평신도 파송을 받은 재미 고신총회에 파송을 받은 두 분의 멋진 선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테말라 내륙까지, 과테말라 시티에서 한 4시간 떨어진 곳이거든요. 꿰찰테난고, 일명 쉘라라고 불리는 지역에 산간 지역과 여러 가지 로컬 지역을 섬기고 있는, 또 어린이 선교에 뜻을 두고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배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오늘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지 아마 귀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1부는 두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사역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펼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2부는 또 따로 제가 우리 백왕렬 선교사님 밤에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양계 사역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또 선교의 전반적인, 중남미 선교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실까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요? 아. 너무 겸손하셔서 또 말씀 안 하시네. 그냥 두런두런. 어린이 선교 하신다고 했잖아요. 쉘라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쉘라에서 하는 거. 그럼요. 예, 예. 우리 배송교사님한테 말씀은 조금 들었는데. 다 들으면 되잖아요. 다 들었어요. 근데 우리 배송교사님 얘기 좀만 듣고 싶은데. 가시기 전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간단하게. 와서 예. 언어 공부를 하면서 네네. 이제 산 이 교회를 이제 셀라 시리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면서 큰 교회도 있지만 적은 교회도 하나같이 주일학교가 없더라고요. 이제 대예배는 있고 또 아이들도 로컬 처치가요. 예. 처치들이 있어갖고. 우리가 이제 휴스턴에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어린이 선교에 어린이 사역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것밖에 할 줄 몰라서 다행히 선교지로 가면 어린이 사역 또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냥 어린이 그 주일학교가 있으면 가서 협력해서 조금 더 improvement, 업데이트 시켜주고 있으면 이제 없으면 이제 새로 시작해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섰는데 다행히도 시엘라에 와보니까 주일학교 하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니는 그게 장로교회인데도 없었어요. 이제 옛날에는 있었대요. 그렇지만 어른들만 있고 또 장로교회가 펜테코스트처럼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할머니들이 양육하는 자녀들, 어린이들, 걔네들은 이제 할머니랑 따라와서 예배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최초로 거기에다가 주일학교를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어린이들, 마을 아이들을 이제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시작하기를 이제 영어, 제가 영어가 되니까 네네. 기초 영어를 가르쳐주겠다. 그리고 우리 배성 교사는 태권도 이제 기초로 해주겠다 해갖고 아이들을 대회를 해갖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청년들이 전도할 줄도 모르고 교회로 가니까 참 아쉬운 일이었어요. 목사님도 전도할 줄도 모르셨고 그대로 그냥 남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 수련회를 하면서 전도 마인드를 열어줬고 준비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한번 프랙티스 하기도 하나하철 가서 했어요. 그래서 너무 청년들이면은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청년 후반들이라고 하면 14살서부터 쭉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가 진짜 처음 여는 수련회였겠네요. 수련회고 애들도 호분이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18살서부터 25? 그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 안 한. 그랬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4살서부터 그냥 결혼 안 한. 그래서 30세까지 왔었어요. 23명이서 와우. 많이 왔네요. 3박 4일 갔나 우리가? 3박 4일 가서 하고 또 거기서 연습하게끔 직접 전도 훈련을 했군요. 그래서 그래도 훈련을 하고 나서 직접 전도하니까 본인들도 다 과테말라 청년들이죠. 근데 그 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이렇게 어머님서부터 교회를 꾸준히 다녔고 우리가 장로교회 들어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은 잘 많이 안 쓰고 또 성경책을 갖고 다니고 다른 교회 가서 성경책 갖고 다니는 성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띄워주고 근데 우리가 다니는 그 장로교회는 이제 옛날 현역에 와서 성경책도 항상 갖고 다니고 청년들도 까지도 그렇게 하게 돼서 좀 쉽게 유년부로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청년들 그 중에서도 이제 어린이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진 청년들을 5명 모여졌어요. 5명 모여졌고 그래서 거기서 또 트레이닝을 해서 리더십 트레이닝처럼 해서 이제 주일학교 시작하게끔 일주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아이들이 오게끔 해서 예배를 주일학교 예배를 하고 어린이 예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간식하고 영어 가르치고 그 다음에 태권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어린 예배에 조인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이 어른 예배를 갔다가 이제 주일학교에 했던 메모리 버스나 그 성경 공부에 선생님이 물어봐요. 발표 좀 하고 메모리 버스 하고 그리고는 또 물어보는 거를 애들이 다 대답할 수 있도록 이제 예배 시간 중간에 이렇게 순서를 삽입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시죠? 첫 시간 끝나고 예배 설교 바로 그렇게 해갖고 하니까 또 아이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또 시엘라 시리이기 때문에 닫혔어요 문이 교회도 닫았고 이제 올해부터 교회가 열어졌는데 어린이 예배는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어른들만 마스크 쓰고 들어오죠. 아직도
이제 팬데믹 때문에 아. 심각해요. 셸라는 더 그 테스트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해서 심각해서 아직도 어린이 주일 학교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산지로 돌아다니니까 네. 또 아이들이 많지만 예배를 어른과 같이 또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이 빨리 부흥된 교회가 있는데 네. 그 장로교회인데요. 아, 부모와 예배를 드리고 네. 또 주일 학교를 하는데 잘 안 됐대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를 초대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시작해달라고. 아, 네. 그러면 전에 했던 장로교회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기에 다니는 장로님이 셸라에서 만났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를 초대를 했어요. 네. 우리는 어린이 선교사라니까 선교사는 그냥 선교사인데 무슨 어린이 선교사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포커스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하러 왔다. 네네. 어른들보다도 네. 어린이들의 그 관심이 네. 많고 이제 또 양육을 크리스천 바이오를 가정에 네. 넣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끔 이제 부모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가르치고 또 아이들한테 직접 가르쳐서 네.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가정에서 크리스천 바이오로 해서 네. 또 전도할 수 있는 네네.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네. 그런 포커스를 두고 왔다니까 그 장로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 교회는 너무 멀대요. 셸라에서요? 네, 네. 그래도 한번 방문해 주려고 해서 반반 만나서 끌고 간 거예요. 예, 예, 예. 그게 어떻게 알았냐면 셸라에서 예. 우리가 뻥튀기를 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예. 아, 그 장로님이 그거를 좀 우리 교회 와서 해달라고 또 우리는 어린이 미시네리아에 더 관심을 가진 거예요. 자기도 아이들은 많지만 어떻게 주일학교 시작하는지 못해서 쉬라고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찾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또 교회를 못 열고 하니까 예. 저희들의 목사님이 직접 전화 오셔갖고 예. 좀 도와달라고. 셸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한 시간 20분? 자동차로요? 네, 자동차로. 예. 네, 이제 길을 많이 고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참 동안 한 시간 40분 거리에 갔어요. 네. 빙 돌아서 교회 고치는 다 닫거든요. 예. 그러면서 산 위로 올라가서 내려가고 처음 가보는 네. 길이지만은 좀 재밌었어요. 네. 그 교회 어린아이들도 매우 기뻐했겠네요.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17명이 나왔었어요. 그 장로가 그래서 영어로 먼저 조금씩 ABC 가르치면서 이제 성경 말씀 그러다가 주의 예배를 어린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를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제 장로님이 계시고 거기에 어린이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어린이 목사님으로 됐냐면 원래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세미나리 교수님이었는데 위탈하셔가지고 이 팬데믹이고 하고 우리 어린이 전도사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어린이 예배를 인도하고 싶다고 같이 그리고 또 스페니쉬로 안 하고요. 그 종족 언어 마음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쪽 마을은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는 그 언어밖에 못 쓰게 해요. 되게 이렇게 컨서버리브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캐나다랑 가면 그때서야 아베세를 이제 스페니쉬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도 가면 어른 예배도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가 이제 어텐하면 스페니쉬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시작했는데 지금 시작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애들이 많아요. 68명 정도 이렇게 계속 오고 더 오고 싶어 하는데 조금 선생님들이 더 트레이닝이 되지 않아야 될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청년들이죠. 8명이 아주 나와서 같이 배우면서 8명이요? 배우면서 가끔 장로님도 오고 선생님도 오시고 우리 배성 교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미국 가시기 전에 그 트레이닝 시켰던 교사들이 안 계실 때 너무 잘했다고. 생각보다 너무 잘했고요. 와서 같이 하자 그러면은 수줍어 했었는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꿈이라도 이제 유지할 수 있게끔 주여. 그랬는데 정말 활발하게 어떻게 했냐면 두 명씩 파트너로 해서 이거를 줬어요. 책임을. 네. 찬양 책임, 네. 메모리버스 책임, 말씀 전달 네. 책임, 그리고 크라프트 책임, 그래갖고 책임을 다 줬어요. 네. 8명한테 이제 짝길 지어서 네. 이렇게 주니까 정말 준비를 많이 해왔고 또 비디오도 찍어서 올려줬고 네. 사진도 찍어서 매주 네, 금요일마다 My goodness. 그랬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했죠. 그거는 또 미국에서 어린 전도단과 우리 교회에 사용하던 스페니쉬 버전을 책을 갖고 왔는데 네네. 그건 너무 어려워요. 네네. 레버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kindergarten, 네. pre-K 레버를 스페니쉬 버전을 사용해서 그것도 너무 길어서 네. 줄거리를 심플리파이 해서 예. 줄거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 전도하는 거 또 question 하고 또 memory verse도 이제 율동으로 네. 조금 많이 네. 이렇게 하게 하니까 그 기억하고 참 거기에서 기적 기억나는 게 네. 아이가 7 memory verse를 한꺼번에 외우는 거 첫처로 그래서 상장도 주고 주고 네. 그리고 또 또 한 군데는 참 어려운 동네, 커피 펀 센터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건 참 힘든 지역이에요. 네. 아이들한테도 너무 불쌍한 지역인데 네. 아이들이 너무 활발하게 인법하고 네. 또 그냥 영어도 성장하고 배울 수 있어서 예. 또 메몰버스를 다른 데서보다 제일 많이 해요. 그쪽이요? 예. 그리고 또 학교를 안 가서 그런지 네. 또 인터넷이 없어서 그런지 공부할 뭐 시간이 없잖아요. 네네. 노는 것밖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숙제를 많이 줘요. 예. 그래서 학교에 있는 공부보다 숙제보다 저희가 주는 걸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서 너무 감동적이고 와. 지난번에 목사 선교사 전도사님께서 네.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만 네. 읽으면은 네. 학교 안 가도 된다. 지금 그 시츄에이션. 왜냐하면 인터넷이 없고 전화가 없기 때문에 네네. 학교는 멀리 떨어져 있고 걔네들은 학교도 못 가고 벌써 1년 반 거의 2년 동안 학교를 못 간 상태예요. 예예. 그런데 이 과테말라 정부는 네네. 다 올리게끔 했어요. 캔느가른도 한 번도 안 갔는데 1학년 5학년에서 6학년을 가야 되는데 6학년 못 가보고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세추에이션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2학년 3학년인데도 자기 이름을 잘못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그 마을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숙제를 더 열심히 하고 예, 암송도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같이 그래서 거기가 정말 정말 아쉬운 지역이지만은 참 기쁜 지역이에요. 네네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는 네. 보게 되고 아이들이 또 웃음이 생기고 네네. 또 어머니들이 네. 그 연약한 그 마을이지만은 예. 그래서 저희들 가면 정신도 이렇게 조금씩 대접해줘요. 만들어서 대접해주고 예. 부모들도 많이 인복해요. 아이들 그걸 하려는 거를. 와. 예. 왜냐면 학교를 못 가니까. 네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을이에요. 예. 그 선교사님 말씀할 게 없다 그러시면서 너무 귀한 말씀을 나눠주시니까. 네. 아니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그렇고. 그러니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 만나게 하시고 예. 블레싱을 흐르게 하시잖아요. 예.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예.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많은 구호를 외치고 하지만서도 하나님의 일하는 원리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보내요. 만나게 하시고 연결을 되게 하시고 블레싱 우리가 갖고 있는 블레싱을 흐르게 하시고 오 마이 굿니스. 근데 저희들 소문을 들으셔갖고 네네. 우리가 지금 꿀반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졌어요. 네. 거기에서 지금 새롭게 더 좋게 네. 사역을 하게 된 것도 네. 거기에 우리가 최초로 들어간 교회가 네네. 없어졌어요. 오. 거기에서 13년 동안 사역하면서 일하던 목사님이 네. 좀 불평을 했나 봐요. 너무 일을 심하게 하니까 네네. 시간을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하라 그래서 네. 또 산을 2시간을 걸어서 올라가야 된대요. 네. 그래서 불평을 했더니 쫓겨났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쫓겨나면서 많은 분들이 불평을 하니까 불평하는 분들 다 나갔어요. 아. 쫓겨난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 여덟 가정이 쫓겨났는데요. 네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냐 그랬더니 저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 교회가 있는데 네. 저희들은 원한대요. 소문을 들었대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자기는 교회와 세지고 싶고 근데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이 이제 우리가 했던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컨티뉴스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게 됐고 그 교회도 조금 더 넓고 천장도 좀 넓고 네. 예, 그래서 호세아나 할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벌릴 수 있고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선생님 저는 여기 와서요 네. 홍 선교사님 때문에 왔는데요 네. 배 목사님 만나고 너무 기뻤고요 네. 배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물론 만남을 기대하고 왔지만 이번에 처음 만난 거예요. 예, 예 말씀 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더 기쁜 거는 우리 배성교사님 예. 부부하고 예. 신성교사님 부부 예.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blessing이다. 아. 왜냐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으며 그 다음에 또 선교사님들은 목사님은 제가 어디서 왔고 저희 지역이 어딘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예. 하지만 거기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제가 돌아갔을 때 얘기 좀 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떠냐. 제가 백날 얘기하고 백날 얘기할 수도 없지만 브리프하게 얘기할 수 없죠. 영상 보세요. 선교사님들의 얘기 직접 들으세요.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고 왜곡할 수도 있고 과장할 수도 있는데 이런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교회 안에서만 계속 아멘 아멘 하고 있다가 어떻게 그러면 증인된 삶 물론 로컬을 섬기는 것도 증인된 삶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와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하나님이 일하시는을 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뭐 얼마 도네이션 하고 뭐 이게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배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 좀 나눴는데 제가 7시 반에 또 수요일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예, 그래서 예. 제가 기도를 좀 해달라 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진짜 예. 진짜 궁금하고 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예. 아, 사역의 풍성함은 많이 지금 들었는데 저도 미국에 10년 살았어요. 근데 미국에 더 오래 사셨는데 예예 35년 뭐 이렇게 사셨는데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그때 시점 어떻게 하나님의 콜링에 그 익숙했던 장소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아니요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제가 이게 배터리가 그날 닳아가지고 사실은 그 얘기를 마무리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간략하게만 좀 그러니까, 많은 히스토리가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선교의 마인드는 항상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네네. 중고등부 아이들 또 이제 저기 마을 아이들한테 이제 선교 목적을 두고 이렇게 네. 선교 뭐라 그러지 단기 선교 예. 이제 거의 매년 다녔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경험도 하고 또 선교사님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장차 우리는 나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보내면 선교지를 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을까 기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그거는 항상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배 선교사님 통해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것 같아요. 예. 왜요? 그러니까 배성교사가 이제 딱 돼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편한 이 컴포트 존을 떠나라는 이제 음성을 듣고 네. 또 마음을 이렇게 해주고 또 문을 열어주신다는 네. 말씀을 저한테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때다 해갖고 이제 정리를 조금씩 해갖고 아. 나는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시그널들이 좀 있었죠? 예, 배성교사한테는 있었어요. 있으셨죠? 네. 근데 저는 그거에 조금 무덤덤했죠. 네. 교회의 포커스가 너무 세다 보니까 네네. 또 교회의 또 일정들이 조금 네. 좀 왜
한인 교회는 조금 빡세게. 업앤다운이 예. 있잖아요. 아, 업앤다운. 예.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네네. 그 교인들 사이에 네네. 그렇고 네네. 그럴 시기에 조금 네. 이제 저희는 저는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그래서 배성 교사는 이제 그쪽으로 해서 더 확신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선교지 나오기 전까지 5년을 걸렸어요. 3년을 기다려주고 저를 보고 이제 나가자는 거예요. 자기는 준비됐고 그래서 저도 딱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 마음도 그렇고 교회 상황도 그렇고 배성 교사님이 하나님의 시그널을 좀 예. 감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 나오실 때까지 5년이 걸렸다고요? 예. 맞죠? 저를 기다려준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준비됐다고 준비가 됐다는 게 아니라 뭐 이때다. 그런 예, 이때다가 예, 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뭐 막 콜링을 막 저거 하는 예, 건 아니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디가 편한 곳인가. 네. 근데 미국 되게 편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힘들어졌던 그 시기에 더 편한 곳을 찾아서 선교지에서. 이건 나 어렸을 때 가와 같은 거랑 편안함이 있는 거. 그러니까 굳이 내가 미국에서 네.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더 편안하니까. 네. 사람들은 선교지가 더 힘들고 어렵다고 네. 그러는데 저는 거꾸로 그때 하나님께서 네. 보여주신 거는 네. 미국은 더 힘들고 네. 더 시간도 없고 네. 더 나를 찾을 수도 없고 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지가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네. 네. 그러니까 거기 여력한 것이 굉장히 평화롭고 또 이 뭐라 그러지 전혀 그게 눈에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그 순간이었으니까 아 나는 그런 곳이라면 나는 가지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 미국 오듯이 네네. 미국이 편하고 네네. 이제 미국이 더 어퍼티니가 많으니까 네네.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더 평화스럽고 내 마음이 거기서 뭐 환경은 정말 열악한데 네. 이 원래는 이 과테말라가 아니었고 네. 산국경이라고 아마존 강 상류에 있는 브라질과 아. 페루와 콜롬비아가 만나는 예, 예, 예. 거기 우리 교단의 그 한 그 신학교가 있는데 네, 네. 거기 굉장히 넓은 땅이 있었는데 네. 되게 열악해요. 네, 네. 뭐 벌레도 열악하죠. 뭐 열악하고 뭐 교통도 안 좋고 한데 네. 거기 우리 저희가 두 번 이제 선교를 갔었는데 두 번째 선교에서 네네. 거기가 마음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마음에 보시기에도 네네 평화롭고. 마음도 평화하고 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그 도시나 그 모든 환경이 나한테 전혀 이렇게 뭐 막 힘들다 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부르시는구나. 선교가 어려우면 못하죠, 솔직히. 예,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선교사님 어려운데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저는 모르겠어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우리 사역지가 되게 좀 1시간 20분 거리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너무 생각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선교 그러면 뭔가 뭐 순교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뭐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그런 장소적 어려움에 대한 개념 우리가 그렇게 선교의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 계시고요. 왜냐하면 되게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 똑같은 데서 그런데 저희가 갔던 이렇게 지금 선교지도 그렇고 돌반이라는 그 커피 마을도 그렇고 네네. 저희가 그 비자 문제로 멕시코를 갔다 오다가 네네. 왜냐하면 3개월 후에는 어디 나갔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멕시코를 갔다가 하룻밤 자고 돌아오는 길에 보여줬던 그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 마을이 배성교사님한테 보여줬어요.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정말 피곤하게 막 멕시코에서 한 2시간 동안 꼬불꼬불한 길을 가는데 그 오후 석양이 쫙 비치는데 그 마을이 쫙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이 그냥 이 웬만한 마을이 아니라 정말 열악한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나무 사이로 집안이 다 들여다 보이고 지붕은 다 해져갖고 기우다 양철 있잖아요. 예, 예. 저거는 정말 너무 양반이에요. 좋은 양철이에요. 예. 시뻘건 양철을 기우고 사는 그런 동네가 쫙 했는데 그 동네가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슬로비디오처럼 쫙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아 저기 우리 가고 싶다. 그러고 나서 되게 오래 후에 거기를 갔어요. 가갖고 이제 보니까 뭐 그분들은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거 싫어하죠. 그 커피 팜에는 네.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 노동자들을 이렇게 충동시킬까봐 아. 되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뭐 영어 네. 가르쳐주는 것도 원래는 못하고 네. 그렇지만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게 문이 열렸고 네, 네. 저희들이 그냥 가서 도와주다가 네.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네. 예배를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네,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분은 셸라에서 얼마나 걸렸어요? 거기는 1시간 10분? 10분. 오, 네.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네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교통은 이제 꼬글꼬글 예, 해도 꼬글꼬글 이제 그렇게 멀 곳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글쎄 선교지라고 해서 물론 이제 뭐 딴 분들이 보면 열악하게 하겠지만 그쵸.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 사역지도 그렇고 정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평화롭고 편안한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찾아가고 뭐 그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아마 선교를 우리는 좀 뭐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네. 가면 된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거기 너무 멀지 않나? 한 뭐 가까운 데도 많은데 그런 얘기 하는데 저희는 멀고 짧고 간에 편안 이렇게 평화롭게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이 가서 그곳에서 그 어린이들과 정말 뭐 2시간 어떨 때 4시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 평화로움을 느끼니까 그게 그냥 사역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거 되는 것 같아요. 뭐 언제 또 지금 한 군데 어려운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 네. 지금 어려운 쪽인데 시간 없어. 7시 맞아요. 아, 나 이거 더 듣고 싶은데 네. 어려운 건데 교회가 없는데요. 거기는 다 천주교인들만 있는 건데 한 12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 올라갔다 돌맞고 내려온 건데 현지인 자매한테 저기 소개를 받았는데 현지인 자매가 전도를 선교를 하려고 저쪽에 그 교회에서 신내교회에서 하려고 몇 번 올라갔는데 아, 너무 힘들고 올라가는 것도 왜냐면 삼천이거든요 거의 네, 거기가 네.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해서 8년 전에 그만뒀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을 기도했어요. 갔는데 정말 아, 이제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그 마을이 저희들을 알고 저희들을 이제 웰컴 해줘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빨리 이제 플랜팅되는 예배 처소가 이제 될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내 집 빌려줄 테니까 네. 와서 애들 좀 성경 가르치고 네. 영어 좀 가르쳐 달라고 네. 저희들한테 부탁이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우리 배성교사님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테말라 그 먼 지역에서 어린이 예배를 셋업하시고 어린이 예배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의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히 들어봤습니다. 우리 배광렬 선교사님은 하지만 또 양계의 사역에 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또 제가 밤에 만나서 다시 양계에 관한 이야기, 또 중남미 선교 전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연결되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게 하시고 주고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배광렬 선교사님하고의 대화는 제가 장비가 조금 안 좋아서 배터리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편집 상황이 좀 안 좋은 점을 매끄럽지 않은 점을 이해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긴 비디오지만 많은 사람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이야기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 그 사역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생생하고 유익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광렬 선교사님하고의 대화를 같이 시청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또 어쩐지 홍성사님 기도를 해주시고 네.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테말라 땅에 저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위하여 저희들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네. 돕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또 우리 배성 교사님을 통하여 닥성계에 대해서 큰 비전과 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우리 슬기와 순양이가 우리 한 식구가 되어서 함께 생활하게 될 때 두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정서와 또 이 조국에 대한 아버지와 애착과 또 그 핏줄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해서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렇게 아버지와 몸바쳐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조집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자녀가 되려고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복받아 그 많은 복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아버지 집사님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 강경선님 보내주셔서 더 넓은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필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관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게. 특별히 이제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자립할 수 있는 모든 역분들을 만들어주시고 저 제사가 하나님 이 중남미 땅에 시범이 되게 해주시고 도둑과 또 아버지 짐승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셔서 안전하게 눈동자같이 보여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 교사를 통하여 수익이 나서 교육사업에 투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재를 기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돌아가시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 안전한 길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은 이곳에서 우리 슬기와 승려이가 잘 아버지 적응하고 이것이 사업의 목표며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갖고 왔는지 몰라요. 우리 정말 개념 없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파송할 때 그 네. 교단 그 그때 총회에서 파송을 했거든요. 네, 네. 뭐 그래도 교단이면 다 오시잖아요. 그럼요. 총회니까. 네.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런 그냥 우리가 단기 선교사 다니면서 했던 건데 우리는 그냥 한 교회 가서 전도사로 그냥 안수집사로 우리 그 교회의 쥐락교를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단순하고 이 선교가 그냥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단에서 정말 우리 저희에게 이렇게 파송꺼지, 파송시꺼지 해주는 게 안수꺼지 해주면 너무 정말 감격스럽고 고맙겠습니다. 우리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그때는 솔직히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한 지금 저희가 한 3년 6개월 지났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해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내가 이제 두 파트로 우리는 그거를 생각했는데 나는 가서 양계장도 짓고 네.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걸 다 막아보시고 네. 여기에만 한 거야. 여기에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네. 애들이 예배를 보고 네. 거기에 스스로 네. 교사들이 우리 지금 여기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네. 현지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예배를 보고 네. 왜냐면 언어도 좀 힘드시고 네, 네, 네. 현지인들이 또 잘해요. 네. 문제는 그분들에게 얼마만의 수급비를 줘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가난하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님은 그걸 forever 할 수 없어. 그렇죠. 네. 왜냐면 선교사님이 안 들어가면 얘는 안 들어가. 네, 네, 네. 돈 안 주는 일은 그렇죠. 시작한 게 돈을 안 주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부족해도 그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자 했던 게 정말 너무 귀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예. 우리는 무슨 뭐 이게 이렇게 나타날지는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했는데 예, 예. 정말 그게 맞은 거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배를 만드시고 계속 그렇게 해서 요번에 우리 갔다 와갖고는 정말 큰 기쁨도 얻었고 예. 야 이거 귀한 거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뭐 배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선교사님들 다 어른들 사역하잖아요. 예. 저희는 뭐 오라 그러면 가 어른들 사역하는데 가서 뭐 강냉이 튀겨드리고 붕어빵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네네. 우리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가서 어린이 사역하는 거야. 여기 가끔 가다가
큰 미국 수의사 단체에서 여기 그 마을마다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돼갖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너무 수의사 할 때, 네. 우리 가서 어린이들, 동네 어린이들, 네. 우리 가족들,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이 막 수의사들이 오면 막 그냥 큰 동물들 막 갖고 오잖아요. 네. 근데 애들이 그 주위에서 그 구경하다가 네. 깃발 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사육을 할 때, 그렇죠. 네. 아무도 안 나타나고, 우리가 뻥튀기 주는데, 거기 감명튀기 주는데, 거기가 이제 애들이 동물이 가르치고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일주일을 우회 때는 나무에서 했는데, 네. 우리는 이 파트를 맞으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모든 거를 다 생각해놓고, 네. 우리는 가서 어린이 사육만 하고. 네네.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들은 뭐 수의사들이 오니까 뭐 다 예방주사 맞히고. 네네. 그게, 아, 이게 너무 좋다. 네. 그래서 한국선교사님들, 어른선교사님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6개월이라도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얘기 했거든요. 왜냐면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린이 사역해요. 네. 어린이 사역이라고 해요. 네네. 주일학교 사역을 해요. 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주일학교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교사는 했겠죠. 그렇지만 교사를 가르치고 양육했던 전문적인 그러한 전도사나 네. 아니면 목사의 집을 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교사는 조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학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 발란티어. 네. 여기에 그거는 완전히 디프런한 생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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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교사를 했던 분과 정말 전문적으로 그것만 30년 했던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네. 프로치가 틀려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만큼 네. 틀린가. 네, 네, 네. 왜냐면 이 교사했던 분도 다 봐요. 어떻게 준비되고 뭐 네, 절개는 네. 어떻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뭐 보수를 받으면서 한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또 틀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하는 그것이 우리도 많이 이렇게 어저스트 했어요. 여기 오면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준이 산지는 뭐 이미 낮췄는데도 예. 아예 그냥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이면 될 거라고 했던 게 지금 1년이 거의 10개월이 넘 11개월이 됐는데도 우리 수준은 못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는 좀 그거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는 빨리 여기가 셋업되면 거기에 한두 명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하고 싶은데 이게 10개월 동안 정말 매주 갔는데도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해갖고 정말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너무 정말 기쁘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다른 선교사님이 너무 수고해 주셨다. 우리 오기 전에 어린이들 사역을 한다고 그랬지만 전문적으로 했고 또 그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는 아니지만 아 우리가 정말 이런 방법을 한 게 정말 어린이 선교 그거에 적어되겠다 그래서 지금 자료도 많이 만들어 놓고 네. 뭐 찬송가 그런 것도 우리는 옛날 한국식으로 다 이걸 하거든요. 아. 애들이 너무 좋아요. 차트. 네. 다 교회마다 제가 다 만들어 주거든요. 네. 하나씩. 그래갖고 다 안에는 써가지고 예. 앞에는 스페니쉬 뒤에는 영어. 예. 그러니까 넘기면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도 그냥 스페니쉬 있고 영어 있으니까 그렇죠. 거의 비슷하니까 매일 하는 거. 그러니까 야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게 이렇게 도움이 그렇죠. 되는구나. 네. 그 시골에는 그렇죠. 여기는 막 뭐야 프로젝트 어쩌고저쩌고 거기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아 우리가 시골에서 자란 것도 또 하나님께서 저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와서 우리가 어린이 예배라는 거에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선교사님들도 많이 그런 걸 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프로치 이 방법이 참 요번에 우리가 그 백신을 맞으러 갔다 오면서 두 교회에서 그게 잘 양육되는 걸 보고 아 이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께 네. 복음적이고 네네. 신학적인 걸 네. 그래서 네.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익사이딩하고 예. 조금 더 이 방법을 좀 이제는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네. 젊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어린이 교육을 할 때 네. 산지 마을에 거기에 중점을 두면 기쁨도 없고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참 복음. 내가 하는 그런 하려고 했던 그것들 여기에 지금 지금 잘 살겠다는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얘기를 아니, 진짜 귀한 말씀이에요. 네. 왜냐면 지금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유스 파스터로 네. 아, 7년 정도 이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네. 했지만 이
목회라는 것이 곧 목양이라는 것이 곧 가르침이거든요. 예수의 진리를 네. 뭐 연령에 관계없이 네.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큰 네.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교도 그렇고 뭐 로컬 교회도 그렇고 가르친 가르쳐서 제자 만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 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지금 느끼게 네. 되고요. 저는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예. 전도사님 말씀 정말 근데 그게 이제 팍팍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좀 아쉬워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저희는 일주일에 막 지금 맥시멈 세 교회인데 이제 학교라는 방 안에서 그 일주일 세 교회에도 이렇게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다른 사역은 못하겠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집에 가면 애들 사진이 다 내가 애들 이름을 잘 못 외워요. 네네. 아내는 빨리 외우는데 저도 잘 못 외우는데 근데 저는 갖다 붙여놓고 외우고 애들 사진 예. 그래서 이제 직업교육 네. 같은 지금 네. 양계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떤 형태로든 현재 좀 네. 맞는 네. 청소년 직업교육. 네. 저는 그쪽에도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싶은 네. 대목이 맞습니다. 아닌가. 맞습니다. 요리 하나 잘해도. 네, 네. 맞습니다. 그 아이가 자립할 수 있고. 네. 예, 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이제 크리스천 네. 스쿨도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번듯한 성인으로 직업을 가지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한 사회 일원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 길을 자꾸 열어주는 것도 좀 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예. 양계 사업도 그래서 굉장히 큰 하나의 제가 오늘 이제 처음 와서 잘 모르지만 이제 보면 조금 생각도 들겠지만 어떤 하나의 큰 이제 선교사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셋업이 돼서 스타트가 네네. 되면서 네네. 이쪽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네. 큰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랬으면 저도 이제 목사님이 네. 하시지만 이제 목사님은 또 그런 거에 또 관심도 많으시고 네네. 이미 또 여기 오래 사셨고 네네. 하니까 여기 사람들도 잘 알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양계장을 지을 때 목사님한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여기는 이제 당만 살려 좀 쉬어 저희가 갔다 오면 짓겠습니다 해갖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크게 그때는 이제 크게 짓자고 천만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한국에서 그 자연양계 하시는 강동진 목사님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여기 걸 쭉 응용해서 그것에 충실하게 짓고 그것에 충실하게 일단 따라가 보면서 네. 과테말라는 또 한국이 아니니까 어저스트 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아, 그 모델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예.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네. 보훈의 보나콤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충북 보훈이요? 맞습니다. 어, 아, 예. 네, 그거 오래됐어요. 네. 많은 선교사님들도 와서 거기서 이제, 네. 저도 거기 가고 3박 4일인가 3박 5일인가. 아. 3박 5일인가. 거기서, 원래 이제 여기 관심도 많았고, 예. 기초가, 저는 이제 뭐, 메케닉이었으니까 예. 뭐 주유소 하면서 메케닉을 했으니까 예예. 그, 뭐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잘 왔지만 근데 뭐 다 키워봐야 뭐 열댓 마리 키우는 거니까 네, 그렇죠. 보기는 봤지만 이제 그 정도는 아니래서 아 오면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았죠. 트레이닝 받으셨군요. 예. 예. 이제 오클라호마 체로키 마을에 우리가 1년 동안 거기서 또 사역을 도와드렸거든요. 예. 선교사님 밑에서 네. 거기 땅이 굉장히 넓어요. 네. 거기 이제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네. 이제 해봤죠. 그러니까 거기도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나를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헬시하고 거기 땅에 넓으니까 닭들이 그냥 바깥에 놓으니까 네. 정말 닭들이 그냥 뭐 하나도 안 죽고 그렇게 하니까 그 선교사님도 이제는 저한테 전화 와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전 왜냐면 그분 3층이 닭을 5만 마리 시키웠어요. 그 밑에서 일을 했어요. 5만 마리요? 네. 와우. 그 밑에서 일을 했던 분이야. 예, 예, 예. 그 삼촌이 돌아가면서 이 분이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 네가 선교사로 헌신하며 이걸 다 너한테 주겠다. 어. 그러니까 이 분이 그럼 나 선교사 하겠다. 예. 원래 하고 싶었어 했었고. 네, 네. 그래갖고 어린이 선교를 하시기 시작한 거야. 예. 60년 동안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체로키 인디언들 그 거기 그 지역에서. 와우.
예, 우리도 요번에 가서도 우리 거기 갔다 왔어요. 또 오고라고 차 타고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연세가 거의 뭐 80세 예. 중반인데 그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아, 레인. 레이. 네. 예. 그다음에 진. 진. 오클라호마에 이 달라스에서는 많이 가세요 거기. 네. 네. 달라스는 4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예, 예. 오클라호마 뭐지? 뭐라 그래? 털사? 아니요. 그쪽 말고 이제 이 알칸사 있는 쪽에. 아, 예, 예. 그래갖고 그 선교사님들 그렇게 많이 하다가 내가 이제 자연양식으로 이렇게 짓고 예, 예. 내가 이제 여기서 실험을 해보겠다. 내가 예. 가기 전에 네. 내가 땅이 넓으니까 그 위에는 네가 키워라. 예. 내가 짓는 거, 내가 키우는 거 뭐 너 다 죽인다. 이 오클라호마 추워서 눈 오는데 다 죽인다는 거예요. 히터 없이 어떻게 병아리를 키울 수 있냐 네가. 예. 우리 그런 키워본 적이 없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키워놨거든. 한 마리도 정말 안 죽였어요. 그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그래갖고 막 알 한 줄 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 과테말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닭이 뭐 그 알 낳고선 한 5주 지나면 정말 거의 맨날 매일 낳기 시작하거든요. 예. 너무 엔조이를 하신 거예요. 그럼요. 너무 신기해요. 하루 조금만 주고 한 마리도 안 주고 닭들이 정말 알을 깨보면 탱글탱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껍질만 없지 그냥 서 있는 분위기야 거기는. 예. 왜냐면 닭들이 뭐 거기 지렁이도 많고 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오고 이제 1년 반이 지나니까 닭이 산란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틀렸냐? 기도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너네들을 예수님은 기적을 만들었고 너네 제자들은 기적을 만들지 못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가 없는 이라는 네. 말씀하셨죠. 근데 자꾸 이거는 오도는 아닌데 네. 이제 어디서 이제 그런 신학 뭐 신학적으로 딱 저는 신학을 안 했으니까 네, 네. 신학을 따지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그럼 이게 도구냐?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네. 우리의 그 출발 여기 와서 바뀐 거는 예수님은 이게 도구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나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를 보여주려고 사람을 죽은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그렇죠. 어저께 말씀하셨죠. 예, 제가 어제 말씀 아는 것 예. 참이신 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자꾸 혼동하죠. 이거를 통하면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이 선교지에서는 너무 이 사람들에게 오는 거야. 능력자죠. 선교사 능력자예요. 물어보세요. 능력자예요. 특히 돈 많은 미국 선교사들요. 우리 막 마스크 보내고 막 돈 통을 보냈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고아원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온 뭐 그 사역자들이 오래됐거든요. 여기 시엘라에 교회도 30몇 개를 세웠어요. 네네. 세워줬어요. 네네. 거기는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고품이? 프라이드 제트로 왔어요. 737. 오우. 그러니 뭐 신인의 신. 우리는 예. 그냥 뭐 몇 천장 마스크. 예. 그것도 크게 신문나. 한인회 여기 그 저기에 뭐 도네이션. 네네. 규모가 틀려요. 그게 뭐 잘됐다 잘못다가 아니라 어저께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예. 그것이. 과연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를 위해서 이걸 썼냐? 저는 그렇게 자꾸 하면 네. 이게 너무 양계장 사학이나 예. 모든 것이 장학사요? 예. 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이 과연 복음하고 관련이 있을까? 네. 저는 선교사님들은 자꾸 이것을 자꾸 뭐라 그러지? 좀 부인하라. 예. 너를 부인하라. 이걸 자꾸 부인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저를 예. 봤지만 예. 성경책 속에 돈 달러. 예. 그러니까 현지 분들이 이제 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는 시각, 네네. 기대하는 것 네네. 이런 것이 분명히 이제 충분히 느껴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예.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방법을 예. 우리 선교사들이 할 때. 네. 복음 쪽에다가만 자꾸 얘기를 하고 초점을 더 두고 정말
그 복음 속에 떨어지는 그냥 한 부분. 네. 그냥 이거는 정말 이 사람들의 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양대 사업을 해서 도와주고 싶지만 네. 생활을 밝게 하고 싶지만 이것이 과연 복음하고는 상관이 있느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만 불편해. 네. 그 사람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아. 아. 전기 없는 마을들 가면 너무 우리 안타깝죠. 네. 뭐 컴패션이 막 들면서 안타깝죠. 안타깝죠. 문제는 그 사람들 전혀 불편해요. 네. 그렇게. 네. 우리 양말 갖다 주죠. 그 사람 양말 신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안 신어? 어, 추운데 엄청 추거든요. 그 마을 3000m니까. 예, 예, 예. 안 신어요. 근데 불편함 전혀 없어요. 발 보면 옆만 그냥 갈라지고 너무 가슴 아프죠. 바셀린 갖다 오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성전을 왔지만 그곳에 살지 않기 때문이야. 저도 이렇게 말해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